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도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뜨뜨뜨뜨님의 소식인데요. 뜨뜨님은 영상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던 트위치 코리아 사건에 대해 운을 띄우셨는데요. 2018년 1월 1일 트위치 영구 정지 사건 발생 당시에는 누명이 쓰여진 상태로 끝나지 않고 회사에서까지 정지를 맞았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뜨뜨님과 리카님의 사건에 대해 시청자분들이 중립적인 의견만 내놓아도 두 분과 함께 다른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으셨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자신을 꿋꿋이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응원 글 중에는 뜨뜨님 그럴 사람 아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슈퍼문 잡고 기도를 했다는 이런 글에 뜨뜨님은 너무 힘이 나고 고마웠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응원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근거 없는 맹신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뜨뜨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시청자분들이 공격을 할까봐 하는 팬들을 아끼는 마음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뜨뜨님은 앞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도 트위치 코리아가 제대로 된 답변을 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어보신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 이번에도 염치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끝까지 봐달라는 말을 하면서도 팬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하시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뜨뜨님의 사건이 얼른 결말이 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뜨뜨님, 화이팅! 이상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도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